꽃중년의 대표주자 유준상이 성난 화가가 돼 돌아왔습니다. 상반신 타투에 각 잡힌 액션까지 그동안 볼 수 없었던 남성미를 제대로 보여준 유준상. 여러분, 액션 처음 해주지 않는 분들 많으실 텐데, 예, 액션 많이 했었는데 이번 액션 저 진짜 힘들었어요. 성난 근육 정도는 안 되고요. 그냥 이 역할에 맞는 정도. 나이 때문인지 그게 그만큼 오래 유지가 안 되더라고요. 타투에 의지했습니다. 타투에. 마지막에는. 공포 영화도 못 볼 정도로 무서운 걸 싫어하는 유준상에게 살인 연기는 쉽지 않았다고 하는데요. 사실 되게 무서웠어요. 찍으면서도 제가 이제 막 사람들 배 가르고 막 이래야 돼서 진짜 막 앞에 막 갈라져 있고 막 깜짝 놀래갖고 저도 되게 놀란 적이 있었는데 그런 거 다 이렇게 이겨내면서 잘 했던 기억이 나고 지금까지의 유준상은 잊어라. 살인마를 쫓는 화가, 영화 성난 화가는 6월 18일 개봉합니다.